6월 첫째 주 경기도의 주요 소식을 간추려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취약 노동자와 영세 사업자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단시간 일용직 특수 형태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 검사를 받으면 1인당 23만 원의 지역 화폐를 지원합니다. 또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받은 지 2주가 넘은 영세 사업자의 경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고 경영자금 대출 보증 지원과 조건부 집합 금지 명령 해제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시흥 105지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산업부로부터 공식 지정을 받음에 따라 시흥 105지구는 오는 2027년까지 유흑해공 무인이동체 연구단지와 글로벌 교육의료 복합 클러스터로 조성됩니다. 1만 6천 명의 고용 효과와 더불어 7조 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자율주행차와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 산업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한 경기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바뀝니다. 경기도가 명칭 개정을 본격 추진한 지 2년 만에 국토교통부 도로정책 심의를 최종 통과했는데요. 오는 8월까지는 기존 명칭과 함께 쓰고 9월부터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라는 이름만 본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청년이라면 누구나 면접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면접수당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도내 미취업 청년이 면접을 보면 1회당 3만 5천 원, 최대 21만 원까지 지역 화폐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1차 모집 기간은 다음 달인 7월까지이고 오는 11월에 2차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브리핑 마칩니다. 고맙습니다.